엘링 안녕. 저희 엘라스가 드디어 베네틴틴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엘라스가 첫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긴장이 안 돼요. 긴장이 안 되는 이유가 사전에 작업했던 사진 기사님과 함께 하고 있기도 하고, 여기가 바로 악연 재키 촬영 현장이기 때문에 익숙함을 가지고 있어서 긴장감보다는 되게 설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렘을 가지고 저희가 이쁜 사진 많이 남게 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 옆에 보면은 혁이랑 로민이랑 결이가 먼저 장신주로서 커브 촬영을 하고 있는데 그 촬영 현장을 급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고! 멋있다 멋있다. 우리 멤버들 멋있다. 인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역광이어서 형이 좀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네. 현장 급습 캠이거든요 이게 사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커브가 처음이잖아요 저희. 그렇지 그렇지. 가고 엘라스트 또 홍보 정도 있고 그런 화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저희를 처음 알릴 수 있는, 저희 처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나 싶어서 많은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를 어떻게 더 어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더 저희 엘라스트가 어떤지 좀 사진으로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좀 예를 들어 너무 정적인 것보다는 이번 컨셉에 맞는 뭐 늑대, 야성미 이런 걸 좀 더 강렬함을 표현해볼까 해요 사진 찍을 때. 그러면은 이따 촬영 현장에서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감 봅니다 여러분. 첫 화보지만 처음 같지 않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전드를 보여드릴 겁니까? 그렇죠. 항상 이래. 첫 번째지만 레전드. 네, 항상 레전드를 찍어보는 그런 엘라스트.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지금 화보 촬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 나와서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어제 비빔면 두 개를 뚝딱 해치웠지만, 아침에 호빵맨이었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여러분 다른 형들도 그리고 허리가 있는 건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요 여러분. 두 번째 촬영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 촬영도 우리 엘링분들이 가장 좋아해 주시는 의상 중에 하나예요. 저희 뮤직뱅크 2주차 때 입었던 의상인데 아주 주렁주렁 달린 것도 많고 화려해서 멋있는 만큼 우리 엘링분들과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의상이기 때문에, 아무튼 두 번째 촬영도 한번 잘 촬영해보고 이쁜 모습 많이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엘링 사랑해! 의상 갈아입고 두 번째 촬영에서 우리 멤버들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공이즈가 또 이렇게 세 명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다. 좋아 좋아. 야성미 있어. 네? 예준군. 아니 예준이가 사진을 진짜 잘 찍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예준이한테 더 날렵하고 부어도 날렵해 보이는 네네. 그런 비법을 전수받을 겁니다. 자 일단 네네. 먼저 제가 이런 습관이 있었나봐요. 이렇게 하거나 뭐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드는 느낌. 여기로 나오고 조명이, 자 조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자 보이세요? 약간 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네. 카메라 여기 있는데 원준이의 습관은 약간 어떻게 하죠 평소에? 그죠? 약간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 귀 여기 밑에가 앞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사실 여기가 부해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뒤에 밑에가 뒤에 들어가고 그러면은 여기 살이 죽으면서 굉장히 날렵해 보이죠. 오 그러네. 거기서 여기 살짝 턱을 약간 돌리면, 그리고 눈빛이 눈의 힘을 빼면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눈의 힘을 빼고? 눈의 힘을 빼야 돼. 눈의 힘을 푸는 건 어렵지 않고요. 사실 아래를 보면 자동적으로 힘이 풀리게 돼 있어요. 이건데? 이거예요? 네네 이거예요.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저희는 일단 유닛 이 착으로 유닛 공이즈는 끝났고요. 저 예준이한테 전수받은 거 계속 써볼게요. 이런 느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들한테 선들의 멋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게 어른 섹시가 뭔지 혹시 모르겠어요. 어른 섹시? 어른 섹시?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맨해튼 화보 촬영 현장인데요. 근데 제가 3일 동안 진짜 열심히 뭐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너무 잘 나와서 만족하고 좋은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약간 지금 상태로 자켓 촬영을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너무 잘 나와서 좋고요. 다른 멤버들도 이제 잘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파이팅!